자, 저희가 경기 후에 천송이 선수와 손현재 선수를 만나서 경기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시안 게임 이후에 이제 처음 국내에서 경기하는 거였는데요. 그래도 잘 끝나서 너무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루마니아 월드컵에서 부상이 있어서 사실 경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그래도 뭐 다시 큰 부상 없이 또잘 끝내서 너무 만족해요.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최고의 경기를 보여드리지 못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다음 월드컵이 있고 또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완성도는 이제 정말 많이 좋아져서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까지 이제 세세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또 조금 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장 경기를 이렇게 100% 할 만큼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혀 심한 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 뭐 다음 월드컵부터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지금부터 리우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두 번째 올림픽인 만큼 또더 이제 성숙된 모습, 또더 좋은 결과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도 부상도 조심하고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표 선발전 올해 처음 뛴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연습하고 정말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준비하는데 정말 힘들었는데도 참고 견뎌서 오늘 그래도 괜찮은 경기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만족스러웠던 거는 그냥 끝까지 잘 해줘서 그게 제일 만족스럽고요. 또 부족했던 거는 조금의 이제 잔실수나 이제 난도 처리 깨끗하게 하는 거, 그거가 약간 아쉬웠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고, 더 이제 외국에서는 더 정확하게 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 난도를 해서 더 많이 해야 되겠고, 난도의 깨끗함이 뭔 중요한 것 같아요. 연지 언니는 사람 많고 이제 한국 대회는 또 사람들이 많이 응원도 오고 이러는데 되게 부담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정말 자기 것만 딱 집중해서 경기를 잘 하는 게 가장 연지 언니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가대표 선발전 잘 내일까지 치르고 나서 이제 국제대회에서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계 선수권에서도 좋은 성적 얻고 싶어요. 부족한데도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손현재 선수와 천송이 선수의 인터뷰 함께 보셨습니다. 천송이 선수는 경기할 때는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었는데 옆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영락없는 귀여운 어린 그렇죠. 너무 학생이더라고요. 귀엽네요. 이제 네. 인터뷰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당찬 각오까지 밝혀졌는데요. 자, 손현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발목 부상에 대해서 괜찮다고 인터뷰에서는 말을 했는데 2차 선발전에서는 기권을 했습니다. 네. 완전히 괜찮지는 네. 않았고요. 근데 이제 왜냐면 다음 대회가 6월에 지금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있고 7월에 또 유니버시아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수 보호가 좀 시급한 상황이었고요. 네. 좀 대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표 선발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국가대표 선발은 저희가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 규정에 의거해서 이미 선발로 우리 손현재 선수가 일단 선발은 된 상태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